원장님,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여성 갱년기를 포함한 여성 성기능 장애, 여성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통 그 갱년기를 지나면서 중년 여성들의 고민이 여성 질환과 성기능 장애일 텐데요. 여성들은 보통 게 출산과 임신과 출산, 갱년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갱년기나 이런 여성 성질환 문제가 본인만의 혼자만의 고민을 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이런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조금 많이 접하기로는 뭐 갱년기라든가 요실금 장애 그리고 뭐 성기능 장애까지 중년 여성들이 흔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병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조금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주치의 365에서 정찬일 원장님과 함께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요즘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거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면 좋을까라는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에게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의 9433, 02-3772의 9459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성 질환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저희가 조금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맞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좀 어떻게 예, 다른가요? 이제 여성과 남성은 뭐 크게 해부학적으로 틀릴 건 없는데요.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엉덩이 뒤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척추 꼬리뼈 천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고 앞쪽에는 이제 치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앞쪽에는 이제 방광이 있고 방광 밑에 이제 요도가 있는 것이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직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게 있고 그 여성은 가운데 하나가 더 있죠. 앞에 하고 뒤에 뼈 사이에 자궁이라고 하는 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질로 이어지는 이거고 앞쪽에 방광과 가운데 자궁, 뒤쪽에 직장, 항문 이것을 모두 이런 장기를 받쳐주고 있는 제일 밑에 골반 저 근육, 골반 아래쪽 근육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실 노화도 좀 서러운데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게 여성들에게는 이제 갱년기 질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누구나 다 거쳐가는 거지라고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여성 갱년기 정의는 이렇습니다. 노화나 질병에 의해서 난소 기능이 쇠퇴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5세에서 한 55세 사이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3분의 1 이상은 폐경기 이후의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여성 갱년기가 되면 문제가 골다공증이 온다든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같은 이런 질환에 이완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이 사진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여성 갱년기가 되면 보통 그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서 볼게 저런 난소에서 나타나는 저런 여성 호르몬은 대부분이 뇌의 시상 하부라든가 뇌하수체 전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컨트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45세나 이 폐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폐경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게 유사 갱년기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는 난소가 퇴화되고 노화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뇌 쪽에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뇌하수체나 시상 하부에서 나오는 그 자극하는 그 호르몬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성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사 갱년기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뭐 태아에서부터 뭐 사춘기 그리고 노년 뭐 중간에 뭐 갱년기 이런 것들을 거칠 때늘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변화하는 무슨 생애 주기 같은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소아기를 거치면서 1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천천히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사춘기와 더불어 찾아오고 보통 이제 50대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성으로서 사춘기 이후 갱년기 전까지 여성 호르몬에 이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 양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몸과 신체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고 특히 거기에는 뭐 갱년기 증상 다 아시다시피 뭐 가슴이 뛴다든가 얼굴이 빨갛게 된다든가
또는 뭐 심리적으로 우울하든가 불안하다든가 맞아요. 말이죠. 그다음에 그 혈액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좀 증가되면서 고지혈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요. 또 우울증도 심하게 되고 심하면은 여성 생리적으로 뭐 질 소양증이 생긴다든가 건조증이 생긴다든가 또는 이런 문제, 요실금 문제. 또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치매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망증이 는다든가 또 뼈도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뭐 수면에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주기에 따른 심리적으로 또 몸적으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그 좀 변화들이 낯설고 좀 무섭고 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집에 사춘기 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근데 갱년기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너무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예, 똑같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사춘기가 있다면 네. 갱년기도 있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한 서포트를 도움을 주는 이해를 해주는 이런 면이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보시는 네.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여성 호르몬은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게 자궁이 중요하다.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아닙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소에서. 오늘 개념을 확실히 난소에서 만들어진 건데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은 이 말초거든요. 우리 몸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저 위쪽으로 뇌 호르몬이거든요. 뇌의 시상하부에서 그 여성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그런 성섬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데서 남포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뇌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지령을 받아서 난소에서 만들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난소 기능의 퇴화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갱년기는 저 뇌 속의 호르몬의 변화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예, 예. 우리의 뇌와도 관련이 예,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오는 갱년기 증상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여성 갱년기 증상은 뭐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다음에 이 땀도 좀 많이 흘리게 되고요. 밤에 자꾸 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증상이 네.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질 소양증이 나타난다든가 뭐 성욕도 당연히 감소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이 많거든요. 가슴이 떨린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이 손발이 차가워져 냉증. 그러니까 손발이 다 쑤시다 그러죠. 네. 그다음에 소변도 좀 자주 보게 되고 심하면 요실금 증상까지도 오게 되고 항상 피곤하고 우울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이런 여성 갱년기가 갱년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 또 뭐 뼈에도 이상이 생기고 피부에도 이상이 생기고 지금 전신적으로 예. 이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결국 여성 호르몬의 이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비뇨 생식계의 위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좀 깨름직하거든요. 뭔가 좀 나쁜 게 생기는 거 아니야?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지 이런 그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또 뿐만 아니고 쓰고 싶어도 이것이 이제 간이 나쁜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여성 호르몬의 문제는 그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면 뇌에 어떻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비정상적으로 자궁이 출혈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여성 호르몬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조금 뭔가 꺼려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 뭐 먹는 좋은 음식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있어요. 예, 석류 같은 거거든요. 네. 석류의 이 탄닌 성분 같은 거는 특히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이 동맥경에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여성 냉증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우유에 트립토판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꼭 강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자두인데요. 자두. 이 자두, 예, 자두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는 뭐 말린 자두도 많이 이제 팔고 하지만은 네. 자두에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색소가 있어요. 네. 그 색소가 이제 체중도 좀 감소시켜주고 골밀도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또 붕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붕소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석류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우유, 네, 그다음에 자두. 꼭 자두, 예, 자두. 자두, 말린 자두라도 많이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자료에서는 저 치료 방법인가 봐요. 예, 치료 네. 이제 치료 방법으로 호르몬 요법 대신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가 요법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세포를 갖다가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이제 도구를 쓰게 되는데 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조직을 좀 재생될 수 있고 질과 자궁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특히 질벽에 있는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을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저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위험성도 있고 조금 좋지는 않지만은 저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피부가 굉장히 고화져요. 콜라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습력이 뛰어나고요. 얼굴이 탱탱해지는 거죠. 주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질대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제 뼈를 이제 파괴시키는 파골세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없애주기 때문에 뼈도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강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질 건조증이나 해소증에서도 가려움증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고 네. 특히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알츠하이머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저렇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쓰는 방법,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예. 뭐 콩이나 우유나 네. 예, 예. 뭐 자두를 조금 많이 드시고 예. 하는 거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